반갑습니다. 자연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과나무 가지 유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 가지를 유인을 해야 꽃이 많이 오고, 그래야 사과가 많이 열리죠. 그런데 그 유인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녹근으로 유인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유인추로 유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유인추죠. 예, 유인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인추로 나무에 다 이렇게 매다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렇게 노건으로 묶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대부분 고수들은 이 유인끈을 이용합니다. 예, 고수들은 몇천평의 그 사과나무도 전부 노건으로 묶습니다. 네, 그런 분이 많고요. 물론 또 유인추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유인추 사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유인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보다 고수일수록 노건을 이용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유인추를 이렇게 달면요. 유인추를 달면 바람이 불면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탄력을 받죠. 그래서 가속도가 붙어서 나무가 몹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새가 앉는다든지 이래도,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끈으로 묶으면은 이 파이프에다가 딱 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유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수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나무에다가 끈으로 파이프에 묶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수들이 몇천 평의 사과밭을 이렇게 유인을 할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처음 이 매는 방법을 모르면, 유인하는 방법을 모르면 몇천 평을 하고 나면은 몸살 납니다. 예.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유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보통 고수들한테 배웁니다. 저도 고수가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을 제가 처음부터 한번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묶죠. 예, 이렇게 묶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있는 처음에 이렇게 돼서 묶는 거죠.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건이 이렇게 있죠. 노건이 있으면 끝을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돌려서 여기 요 끝에 딱 묶는 거죠. 예. 그것을 보면 요렇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자세히 보이죠? 노건을 이렇게 묶는, 가능하면 요 끝이 좀더 짧게 하면은 더 길게 나머지 끈이 될수 있겠죠. 예. 요런 식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묶고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자, 지금 이 파이프가 손이 파이프라고 뒤에 서 있는 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이프 뒤에 있는 파이프가 이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딱 걸리겠죠. 이렇게 코리를 만들어 탁 당기면 걸리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파이프에다가 자 묶어 보겠습니다. 파이프에 이렇게 해서 그 고리에 빼면 이렇게 되죠. 예. 탱탱하게 당길 수 있죠. 파이프 때문에 이 끈이 파이프를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파이프 방향에 따라서 좀더 뒤쪽으로 하면 더 탱탱하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묶어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자세히 천천히 보시면, 자 이렇게 사이에 넣습니다. 넣고, 그리고 밑으로 딱 당겨서 힘을 줘서 당겨서 이렇게 위로
잡아당깁니다. 자, 요렇게 걸려 있는 거죠. 요렇게 사나무를 끈으로 유인을 하면은 쉬울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이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예. 끈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기면 더 낮춰지겠죠. 이쪽으로 하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이클립을 해놨는데 이클립은 빼고 이렇게만 해도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아셨죠? 자, 다시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했죠. 이렇게, 요렇게, 예, 두 개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예.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보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두 개의 결합 부위가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탱탱하게 튕기겠죠. 이 손목이, 이 힘을 받으면 손목이 잘록하게 되겠죠. 예. 파이프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이프헤드도 이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고, 자, 이 펜을 이용해 볼게요. 요 부분이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끈이 이쪽으로 가게 만들수록, 이런 식으로 손목이 감기게 만들면, 당기는 거는 이 방향이고, 이렇게 하면 더 손목이 잘록하게 됩니다. 파이프 안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도. 끈의 요 결합 부위를 뒤로 돌리면 돌릴수록, 이 파이프에 단단하게 묶이죠. 그거는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에 묶고, 끈에 이 가지에 묶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보실게요.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자, 요거는, 요 영상은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끈으로 묶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끈으로 묶고, 사이에 넣어서 빼고요. 이걸 저쪽으로 돌리면 더 탱탱하게 파이프에 걸리죠. 자, 이렇게 빼내고요. 여기를 단단히 조여야 됩니다. 예. 자, 이 부분을 단단히 조여야 돼. 딱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줄이고요. 한번더 보죠. 자, 이렇게 두 개를 뭉쳐서 뒤쪽으로 뺍니다. 빼고 똑같이 저렇게 해서 이제 저거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사이로 빼내고 저쪽으로 돌리면, 그렇죠. 저쪽으로 돌리면 더 탱탱해지죠. 돌릴수면 돌릴수록 탱탱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그럴 때 여기서 힘을 줘야 됩니다. 여기 딱 위치에서 딱 힘을 주고, 반대쪽에서 걸어넘겨서 힘을 딱 줘서 당기면 바람이 불어도 안 힘들어요. 이렇게 좀 의심스러우면, 좀 제대로 안 되다 싶으면 이쪽에서 한번더 반대로 힘을 줘서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이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걸죠. 이렇게. 걸고 사이에 넣죠. 예, 넣습니다. 넣고, 반대쪽에 당기죠. 바람이 불어서 당기면 당길수록 이 파이프에 단단하게 묶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가지들을 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끈은 흰 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검은 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종류는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약간 굵은, 유인추 선을 사용했습니다. 유인추 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검은색 길이를 얼만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 박스 있죠. 이 박스에 한 바퀴를 돌려서 그냥 끊습니다. 끊으면 적당한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서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끊는 거죠, 여기를. 어느 정도 해서 끊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볼까요? 가위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뭐, 많이 안 하고 조금씩 하실 분들은 조금씩 감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보다 좀, 나는 길이가 좀 짧은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짧은 걸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풀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걸 가지고 차고 다니면 됩니다. 차고 다니는 묶어서 한두 줄을 빼서 여기를 끊고요. 그리고 차고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하는 방법을 그럼 수월하죠. 이렇게 묶어서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하나씩 빼서 하면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한 줄씩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은 사과나무 가지 유인하는 방법, 그 중에 정말 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인끈으로 나무 가지를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것은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재배하고 있는 다른 나무 가지도 충분히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